안녕하세요. 오늘은 캐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먼저 머신러닝이란 인간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의 예측이나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 결정 기준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으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인간이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의 분야입니다. 즉 기존 머신러닝과 달리 스스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분류할 때 원래는 어느 것이 개고 어느 것이 고양이인지 알려 줘야 하지만 딥러닝은 고도의 연산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와 고양이를 스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캐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캐글은 2010년에 만들어진 사이트로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캐글이 무슨 사이트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유튜브 영상 와츠 캐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케글을 이용 중인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과 교육 영상 등이 있으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도 케글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케글 사이트를 첫 화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케글 사이트 주소는 w w w k g l c o m 에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케글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중간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 중 원하는 것을 눌러서 가입하면 됩니다. 저는 레지스터 윗 구글로 가입했어요. 나중에 로그인할 때는 오른쪽 위 사인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꽤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화면 중앙에는 우리가 SNS에서 많이 봐왔던 것과 같은 뉴스피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데이터, 코드,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커뮤니티스로 들어가서 직접 글을 올리거나 특정 분야의 글들만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뉴스피드의 오른쪽에서는 본인 계정의 정보를 간략하게 볼수 있습니다. 위에 검색창에서는 유저, 데이터, 이야기 주제 등 여러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왼쪽 메뉴로 넘어갑시다.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대외 메뉴인데요. 학습을 위한 대회부터 기업이나 단체에서 상금을 걸고 개최한 대회까지 많은 대회들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코딩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캐글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다 보면 첫 화면에 보이는 타이타닉부터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데이터 메뉴입니다. 데이터 메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업로드한 데이터들을 볼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게임에서 수집한 데이터부터 스포츠, 의료, 소프트웨어, 음식, 여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에 활용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태스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태스크에는 데이터와 제시된 데이터를 이용해 무엇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주어진 과제를 완수한 뒤에 제출하면 태스크를 만든 사람이 제출된 것들 중 본인이 원하는 제출물을 채택할 수 있어요. 물론 직접 데이터를 가져와서 태스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에 제출된 것들은 모두 공개되니 태스크는 서로 참고하고 토론하며 협력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코드입니다. 코드 메뉴에서는 데이터 메뉴에서와 같이 각 분야별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구글의 서비스인 코랩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흔히 알고 있는 이것과 이를 이용해 작성하는 글을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짜고 글을 적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결과를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이 써 놓은 글들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Run c a l t 라는게 보이는데, 왼쪽의 콜시스 메뉴와 똑같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은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도 유저들이 올린 글을 각 주제별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글과 열띤 토론을 볼수 있으니 관심 있는 주제의 글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토론 외에도 데이터 요청글, 질의응답 등도 있으니 작업하다가 막힐 때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콜시스예요. 콜시스가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인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해 보시는 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강좌들을 짜길 원하는 코드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여기에서 파이썬 강좌를 들어도 되지만 다른 파이썬 강좌를 검색해서 보고 와도 좋습니다. 또는 파이썬 강좌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검색해보는 등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처음 할 강좌는 이 파이썬 강좌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7개의 강좌와 아까 말했던 타이타닉 예제가 나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7개의 강좌를 듣고 파이썬을 어느 정도 익힌 뒤에 타이타닉 예제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내가 전체 강좌에 몇 퍼센트를 했는지, 전부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예시로 첫 강좌 헬로 파이썬만 볼게요. 먼저 튜토리얼과 엑서사이즈가 보이는데 튜토리얼로 내용을 배우고 엑서사이즈로 연습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튜토리얼은 차례차례 읽으면서 개념을 익히시면 돼요. 설명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만약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한다면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테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튜토리얼을 다 보고 나면 아까의 화면에서 엑서사이즈를 클릭하거나 바로 이 잉크를 클릭해서 엑서사이즈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엑서사이즈는 아까 잠깐 보았던 구글의 코랩과 비슷한 형태의 노트북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캡을 강좌에서 제공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내용을 실습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코드를 실행하려면 코드를 클릭하고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도 있어요.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에 나오는 코드를 이용해 힌트를 얻거나 답을 얻을 수 있으니 막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튜토리얼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엑서사이즈를 완료했다면 아래 링크로 바로 다음 강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를 다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수행할 과제인 헤이타닉 강좌를 잠깐 볼까요? 이것 역시도 차례차례 따라가면 되는 친절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받아서 분류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좌들을 보면 차근차근 학습하며 배울 내용인 머신 러닝 및딥 러닝 강좌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을 하고 싶다면 이 강좌들로 학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딥 러닝과 머신 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학습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